물의 온도를 100도씨로 맞추고 있다. 이 작업을 워터쿠킹이라고 하는데 생도경 건조를 위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.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 선호하는 녹용 색깔의 품질이 이 작업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. 워터쿠킹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. 절단된 밑부분은 위로, 분골 부위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구간구간 담궜다 뺐다를 반복한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단 부위에 물이 닿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담궈놓게 되면 뿔 안에서 피가 끓어 넘치게 된다. 워터쿠킹에 따른 방법과 횟수는 농장마다 약간씩 다르며 농장마다의 노하우가 반영되는 부분이다.